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2015년 9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발표,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2016년 12월 참여연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2018년 7월 삼성바이오 주식거래 중단, 12월 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 재개 결정, 2019년 삼성바이오 임직원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 2020년 6월 4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0년 6월 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만나면 부동산 이야기만 했는데요. 요즘에는 주식 이야기만 그렇게 한다죠. 코로나19 직후 장이 하락해서 여기저기 정말 곡소리가 났는데요. 지금은 숨죽여 웃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속에서 불이 납니다. 이 생에는 나에게 이런 복이 없나 봐 라는 자괴감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저와 함께 하실 건데요. 먼저 제 옆자리에 방송인 황현 씨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황현입니다. 자리를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아, 우리 황현희 씨가 사실 경제에 네네. 굉장히 일가견이 있고. 아, 좋아하죠. 예, 네, 지금 경제 있고. 공부도 하고 계셨죠. 예, 지금 하거든서. 잠깐 휴학 중이긴 한데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네. 특별히 경제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돈이죠. 프리랜서라서? 아,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것을 약간 좀 생각을 하면서 네.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공부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 한 뼘 차이라고 네네. 저희 주말에 하고 있는 그렇죠. 일요일에 하고 있는 남북하나재단과 함께하고 있는 통일 프로그램 또 MC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아, YTN이랑 요즘 아주 인연이 많네요. 저희 네. VIP세요. 네네네. 초초 VIP로 오늘 생생경제에서 제 옆자리에 제가 영광스럽게 모시게 됐고요. 사실 제가 오늘 너무 좋은 게 네. 아, 이제 좀 바꿔야겠어요. 뭐를요? 소개를 YTN 공채 개그맨이라고. 거의 지금 YTN에 제가 뭐 털을 잡고 있는 약간 이런 네. 형상을 좀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정말 잘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너무 그 제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잘하지는 말아주세요. 아니면 이 자리 말고 이 다음 자리. 아, 예. 네. 절대 비우지 않을 거예요. 네네네. 자, 사실 오늘 현희 씨가 온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연예인이 누군가 만나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 처음 봤어요. 현희 씨가 저한테 누구를 꼭 소개해달라고 초대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누구였죠? 제가 사실 제 아내 이후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한 게 처음 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제가 함부로 누구를 만나고 맞아요. 싶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아, 사실 연예인들 잘 안 네. 하죠, 그리고. 트럼프와 연락을 안 만납니다. 아, 정말요? 아, 진짜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제가 이 책을 한 세 번 정도 정독을 하고 네. 이틀 정도 밤을 새우고 어젯밤도 사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분 만날 생각에? 아니요. 나스닥 지수를 보고. 아, 물론 뭐 겸사겸사입니다. 네.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되는 고민과 이 책에 연관된 것과 대입시키면서 굉장히 좀 공부를 하고 싶다. 예, 좀 배우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분을 좀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자, 예. 그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99.9% 보좌되는 법, 내일의 부의 저자 김장섭 씨가 또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JD 네. 부자연구소의 소장 예, 김장섭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현희 씨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접하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예, 저도 그 현희
씨 팬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너무 이제 예. 개그맨 잘하시고 네. 예. 너무 웃기시고 네. 개그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아 근데 경제 현희 씨가 요즘 이렇게 개그 잘 안 보여요. 네. 맞아요. 예전에 보고 이제 현희 씨 그만둔다. 아, 네. 안 봅니다. 오, 진짜 찐팬이시네. 아, 역시 예. 베스트셀러 작가답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예, 예. 그냥 웃기고 재밌는 개그맨으로 알았는데 현희 씨가 이렇게 경제에 관심 있는지는 꿈에도 모르셨죠? 네, 아, 저 잘 몰랐고요. 네, 요번에 이제 아까 그 들어오기 전에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네. 경제에 관해서 굉장히 해박하시더라고요. 어, 네. 그 제가 어떻게 제자리에 좀 위험하겠죠? 네. 여기 출연료 써서 안 해요. 아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팬미팅 시켜드렸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저 오늘 작가님 오신다고 해서 전 출연료도. 저한테 그 얘기 했어요. 네, 반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희 씨가 예. 조금 더 우리 작가님에 대해 소개를 해주세요. 아, 작가님은 사실 그 예전에는 부동산 쪽에 일가견이 있으셨다가 이번에 그 주식에 관련된 그 내일의 부라는 책을 쓰셔서 이번에 베스트셀러로 올라오셨고요. 네. 요즘 유튜브로도 또 강의도 하고 계시고. 그러게요. 이 책이 굉장히 좀, 그동안의 시선과 약간 좀 다른 시선으로,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시선이에요. 그냥 이렇게 간략하면서 정확하게 핵심을 집어주는 책은 전 처음 봤습니다. 예. 전 출판사 주식 없습니다. 예. 네. 정확하게 저는 이거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어떻게 현희 씨가 정확하게 이 책의 그 맥을 짚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시선의 주식 관련 책은 없었다. 예.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뭐 주식 관련 책 같은 경우는 그 거의 한 90% 이상을 종목 발굴에 이제 신경을 쓰는데 저는 이제 종목 맞아요. 발굴이 아니라 예, 그냥 종목은 딱 정해져 있고요. 세계 1등.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언제 사냐, 언제 파냐 이런 거 갖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기간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부자가 되는 예,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초보자들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뭐 이제 공부라든가 학습이라든가 뭐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고요. 네. 예. 그냥 이런 그 1등 주식만 샀다가 예. 그러니까 위험 신호가 오면 그때 팔고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이제 더 위험 신호가 없다 그럼 다시 샀다가 계속해서 장기 투자하면 네. 부자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네, 이게 또 이 책의 핵심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 주식 관련된 책은 사실 뭔가 예상을 한다거나 이런 걸 뭔가 찝어주거나 가르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틀리거든요. 네.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핵심을 집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황이 오는 상태를 알려준다거나 외국 주식에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예측을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에 이 뭐야 이렇게 봤어요 저도. 그러다가 혹하고 지표나 이런 데 한번 대입을 해봤거든요. 근데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해안과 철학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지표로서 증명하신다는 거죠? 지표로서 증명이 안 되면 믿지 않죠. 그렇죠. 네. 또 우리 황현희 씨가 세상 의심 많고 정말 저는 개그맨인데 저렇게 철저한 사람 처음 봤거든요. 네. 그런 분이 이렇게 믿을 정도면 우리 작가님이 대단한 고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네. 현희 씨한테 그냥 현희 씨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우리 현희 씨가 우리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조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김장섭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뭐 작가님. 네. 네. 작가님께 조던 김장섭 작가님이라고 부르세요. 세 개 다 붙이면 되죠. 예. 뭐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현희 씨가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희 씨 먼저 뭐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식에 관한 얘기인데 아마 요즘 가장 핫하잖아요. 맞아요. 요즘 주식시장 보고 있으면 어깨도 들썩들썩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땅을 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 내가 저때 왜 못 들어갔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작가님 책에서 확실하게 집어주는 게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에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주식에 투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이번 이제 그 많이 떨어졌을 때보다 그 상승률이 보면 코스닥이나 이제 코스피가 세계에서 거의 1등할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다른 주식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 전고점을 회복을 잘 못하고 이제 아직까지도 한 50%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국내 주식보다 이제 해외 주식이 나은 이유는 그러니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도 이후로 한 2000선에서 박스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박스권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주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횡보하는 시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데를 보시면 뭐 유럽 같은 데도 이제 2008년도 이후로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제 이런 선진국들 있죠. 유럽에. 그런 선진국들은 프로씩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하면 돈을 버는 시장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시장들은 그 국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도 선진 시장, 유럽 시장에서도 그 흔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상향하는 시장은 주로 어디냐면 그냥 나스닥이다. 세계 1등 시장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우상향하는 곳은 사실 나스닥밖에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한 2200, 300 가면 그 순간 갇혀버리는 시장이 계속 좀 반복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 샀다 팔았다를 좀 많이 해서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아, 그게 이제 수출하고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아, 수출이요? 네. 2016년도에 이제 코스닥이, 아니, 코스피가 한 2600선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2000선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때만 수출이 잠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이제 수출 자체가 떨어지면서 그 한국은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네. 늘어나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주식하고 수출이 비례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비례해서 가는데 그 수출이 뭐냐면 그게 이제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기존에 있는 모든 그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산성이 잘 못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2600선, 3000선을 이제 뚫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생산성이 많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전부 나스닥에 있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앞으로 그 언택트, 그러니까 이제 콘택트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접촉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대면 접촉을 덜 하고, 이제 그 비대면 접촉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모든 기업들은 다 어디 있냐면, 전부 나스닥에 있다는 거죠. 나스닥에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지금도 보면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또 이제 중국한테 많이 밀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좀 앞으로 나갈 기업들은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정도 빼놓고는 네. 나머지는 크질 않다라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뭐 해야 된다라는 거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 주식 중에서 이 책에 보니까 시가총액 1위인 주식에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왜 하필 시가총액 1위입니까? 왜냐하면 뭐 ETF가 될 수도 있고 인덱스가 될 수도 있고 뭐 2위, 뭐 3위,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3위거든요. 4위 구글도 될 수 있고 근데 왜 하필 1위인 시가 총의 1위인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케인즈라고 있었는데 네네. 그 케인즈가 이제 그 경제학자인데 경제학자 중에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 돈을 번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케인즈가 이제 유일합니다. 아 그래요? 확실히 경제와 금융은 또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제 주로 돈을 못 벌어요. 돈을 주로 못 버는데 그 케인즈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설명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미인 대화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인 대화 같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주식이 아니라 남의 눈에 좋아 보이는 주식을 사라라는 거죠. 어. 네. 근데 이제 그런 미인 대화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 원래 이제 영국이니까 자기 이제 그 국적이. 그래서 영국에 이제 미인대회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미인대회 열렸을 때 그 신문에 뭐라고 났었냐면 100명의 미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1등을 맞추면 상금을 주겠다라는 이제 그 신문 기사가 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보고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미인을 뽑나를 이제 봤더니만 네. 이게 이제 자기 이상형을 뽑는 게 아니라 1등 할 사람 같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눈에도 예뻐 보일 만한 그렇죠.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개인적인 이쁨을 찾는다는 그렇죠. 거라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눈에만 예뻐 보이면 어차피 상금을 못하니까 이건 상금 타는 게임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 그걸 보고선 그 전에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사람도 뭐 마르코아라든가 이런 데 환율에다가 그 투자를 했다가도 실패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이후로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게 그 미인대회를 알고 남의 눈에 보인 좋은 조건.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네.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꾸준하게 이제 장기간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그 어떤 돈을 주고 샀을 때 돈을 주고 사는 것 자체가 가장 그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그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데가 어디냐? 그게 이제 시가총액 1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측하지 말라. 너의 눈으로, 너의 뇌로, 너의 눈으로, 뇌로 예측하지 말아라. 누가 봐도 1등이 있는데 왜 네 눈에 1등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냐. 근데, 이렇게 찍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번에도 동학개미 운동에서 삼성전자를 많이 안 산 이유는 한방. 그러니까 네. 1등 아닌 다른 기업들은 그만큼 수익률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뭐 최근 며칠 오르긴 했지만 사실은 시가총액 1위지만 그렇게 이번 장에 있어서 성적이 좋지는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위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게 아닐까 사람들 심리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등이 아니고요. 한국에서 시가총액 1등이고요. 국내 주식에서.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시가총액 1등은 현재는 이제 애플이고 그다음에 2등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앞으로 그 예를 들어서 그 한 20년간 30년간 1등할 주식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한 25% 정도 매년 수익을 거두면 그 이게 이제 23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100배가 됩니다. 원금의 네. 100배. 원금의 잠깐만요. 100배. 원금의 100배가 된 거예요. 네. 23년 동안 25%. 네. 네. 25%. 그리고 30% 정도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18년이 지나면 100배가 돼요. 근데 어느 제가 이거 너무 꿈만 같은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들리지도 않아서 대꾸도 안 했는데 현희 씨 반응하더라고요. 너무 네. 꿈만 같네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라도 그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기업을 찾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많이 오른 기업들도 잘 보면 그 장기간 10년이나 20년 정도 놓고 보면 그렇게 꾸준히 오른 기업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거 기업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뭐 아마존이 뭐 예전보다 2000년대 초반에 샀으면 4,000배가 올랐다. 와. 그리고 뭐 그 2000년대 초반에 텐센트를 샀으면 이것도 한 4,000배가 올랐다 이러는데 네. 2000년대 초반에 텐센트나 아니면 아마존은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네, 모르잖아요. 맞죠, 네. 맞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무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네. 그건 진짜 꿈 같은 얘기인 네.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런 주식을 찾을 수 있으면 4,000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주식은 그때 당시에 잡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투입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인인 사람을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제가 10년 후에 미인 될 애 고르지 말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이제 놓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네. 1등 기업이 한 23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환율까지 포함했을 때 100배가 될 수 있는 게 1등 기업이다라는 거죠. 96년서부터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완전 초반에 네. 잡는 것보다도 그냥 네. 시가총액 1위를 잡아서 네. 20몇 년간 유지를 한다면 이것도 네. 100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네. 아, 핵심은 그거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우, 역시 황현희 씨 네. 똑똑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게 미국에는 사실 주식 시장이 몇 개 있잖아요. 뭐 네. S&P 500이라든가 뭐 뉴욕이라든가 나스닥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당연한 거고. 근데 왜 하필 다우지수 뭐 S&P 500 이런 것을 제외하고도 뭐 다른데 거기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데 나스닥의 시가총액 1위만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 전체 세계에서 시가총액 1등을 투자하라는 얘기고요. 아, 네네. 아니, 그리고 이제 위험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등은 사우디 어디 나라에 있지 않나요? 아, 아람코긴 한데 예, 예. 거기는 이제 사우디에만 상장이 돼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야 진짜 이제 시가총액 1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1위 나라에 1위로 네.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네. 이제 그 사우디 쪽에다가 전략적으로 이제 상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특수한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네, 자기네들이 이제 좀 더 이제 많이 그 이제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아.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뽑으려고 그래서 그 영국이나 미국 쪽에 상장을 할 계획은 있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제 시가총액 1등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그렇게 된 이유는 저는 그 나스닥 1등이 나스닥의 1등을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1등을 투자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스닥을 얘기하는 거는 그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위험 지표로 봤을 때 나스닥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S&P 500은 500개 기업을 모아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투자의 풀이 적고 그리고 다우지수는 한 30개 기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지표로 잡기가 힘들고 뉴욕지수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옛날 전통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요즘 트렌드하고 이제 별로 안 맞죠. 아.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 경제 흐름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판이라고 그렇죠. 우리 작가님께서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주식이 나스닥에 몰려있다라고 좀 미래에 발전될 주식이 있어서도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지금?
뭐 그렇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가장 그 어떤 지표를 뽑아내기에 가장 좋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 자, 오늘 준비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네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도 못 해요. 좀 어디 가야 됩니까? 예. 좀 오래 해요. 아니, 우리는 안 가도 네. 되는데 방송은 네. 가야 돼요. 아. 다음 프로로 넘어가야 되니까. 아, 이동훈 작가님 거 좀 줄여요. 그럴까요? 네. 자,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공황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누가 언제가 공황이 시작된지 언제 끝인지 이걸 누가 이야기합니까 싶지 않은데 그게 사실 그 내용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눈에 보이게끔 설명해 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그 흥미로웠거든요. 일단 공황 우리가 지금이 공황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시그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작가님? 그러니까 제가 한 2018년도 한 10월달 정도에 그 이제 나스닥이 한 25% 정도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사람들이 그 큰 돈이 들어가면 그때 이제 사고 팔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내가 이제 떨어지면 공포 때문에 팔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이거 본전 생각나니까 또 사고. 그게 심리죠. 네. 예. 네, 그런 그 심리를 그러니까 뭐 주식 전문가나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버텨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공황이 많이 빠지면 80%까지 넘게도 빠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무슨 1929년도 대공황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하는 게 거의 23년이 걸렸어요. 네, 그리고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 닷컴버블 꼭대기에 샀다 그럼 14년이 걸렸습니다. 네네. 2014년까지. 그러니까 내가 꼭대기에 산지도 내가 모르겠고 왜냐하면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근데 이걸 갖고 그냥 버텨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2018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이라고 이제 패드의 의장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신 게. 그 이자율을 계속해서 올리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저도 똑같은 거를 이제 반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고, 아니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고 이거를 하니까 우리 작가님 마저도.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나스닥은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처음 공황을 맞았는데. 아, 이게 이론으로 정립되기 네. 전에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예.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나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이게 그 심리적으로 언제가 끝이고 언제가 시작이고라는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2월 27일인가 그때서부터 이제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아마도 제 책을 먼저 봤으면 이 공황을 피했죠. 대응했죠. 네, 대응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찾았냐면 지금까지 1929년 공황 그리고 1987년도 블랙먼데이 그다음에 2000년 닷컴버블 2008년도 금융위기 2011년도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위기 이런 것들을 전부 찾아가지고 네네. 어떻게 했을 때 얘네들이 많이 떨어졌나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한 3% 마이너스 3% 이상이 떴을 때 얘네들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평소에도 많이 뜰 거 아니에요. 평소에도 많이 뜨는데 일단은 공황이 한 몇 번 정도가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났을 때 공황이 시작되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더니 네. 한 달에 한 4번 정도 되면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이상이 4번이군요. 네, 한 그렇죠. 달에.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라는 것들을 전부 분석을 했죠. 데이터로 분석을 하신 거죠. 데이터로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 아니라 한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가 한 번도 안 떴다. 그러면 얘네들은 공황이 끝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일단 마이너스 3%가 뜨면 공황일 수도 있는데 그 이후로 연속 4번이 뜨면 이건 공황의 시작이다.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3%가 마지막 날에 뜨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네. 공황은 끝난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가님 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세 번의 공황, 몇 번의 공황을 자료 분석을 해보니 네. 이런 루틴한 게 나오더라.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금은 공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상황이 그 뭐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매뉴얼로 보면 네. 아직도 이제 공황은 맞아요. 아직도 공황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V자 반등을 해서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매뉴얼을 계속해서 수정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떨어질 때는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고요.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모든 공황들은 항상 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2000년 닷컴 버블도 이제 거의 한 78% 정도가 떨어져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는 한 70% 정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 50% 이상, 56% 이상이 떨어졌는데 실제로 내가 만약에 이런 공식대로 했다면 한 50% 정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굉장히 그런 시기였는데 요번만이 이제 조금 들어가는 짧죠. 시기. 예, 굉장히 짧죠. 제가 알기로 5월 1일이
5월 1일인가 2일인가요가 1일. 네. 1일인가요? 마이너스 네. 3이 마지막으로 떴으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7월 초가 네. 마이너스 3까지 안 뜨면 네. 7월 초가 공황이 끝나는 시기다. 그렇죠. 라는 네. 결론을 얻을 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맞죠. 네, 맞아요. 7월에 우리 이거 한 번 더 해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작가님을 모시고 네네.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이 공황인지 아닌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동학개미운동이 그러니까 옳은 방향이었던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 시기 네. 때 들어간 사람들은 잘 잡은 거네요. 그 저점을. 그렇죠. 네. 지금까지 공황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요번 네. 이제 코로나 공황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난 이제 공황들은 뭐가 있었냐면 반드시 이제 원인이 있었는데 네네. 원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있어요. 미국 정부. 그리고 네. 세 번째는 의회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큰 돈을 양적 완화하고 그 다음에 제로금리로 가게 되면. 그렇죠. 양적 완화가 이제 돈을 이제 뿌리는 거잖아요. 예. 헬리콥터 머니 하는 거죠. 예. 예. 뿌리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가 그 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그 사람들의 굉장히 그 감성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뭐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주택 투기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들어왔었는데. 화가 많이 났죠,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법이 통과가 돼야지 빨리 돈을 뿌리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올라갈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의회에서 계속해서 승인을 안 해주고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전화가 오는 거죠,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빠지다가 이제 이렇게 두 달을 기다리면 바로 이제 그 공황이 끝나는 시기에 아주 이제 저가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위기다 보니까 국가적인 재난 상태니까 그렇죠. 네. 전 세계적인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승인이 나고 바로바로 그렇죠. 바로 네. 양적 완화를 네.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네. 주가도 그만큼 바로 반등을 했다. 그렇죠. 뭐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번 공황에 따라서 이제 매뉴얼을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네, 뭡니까? 그게 이제 그 데스캣 바운스라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떨어진 만큼 올라왔다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 고양이가 예. 떨어뜨렸을 때 튀어오르는 그렇죠. 예. 튀어오르는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모든 공황이 이제 뭐 떨어지는 게 4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40%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그 한 30%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를 30%에서 이제 끝나고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다시 한 올라갔죠. 네, 다시 올라갔으니까 그게 이제 한 30%에다가 한 5% 정도를 더 더하면 네, 얘네들은 이제 일단 임시적으로 이제 공황이 끝났다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시간 괜찮죠? 아니 그러면 이 공식을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주식 시장에 대입을 시켜봐도 되지 않을까? 아,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사실 그게 가장 예, 급해요. 예. 왜냐하면 미국 주식하게 사실 지금 막막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나 공식을 한국 주식에 대입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실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 주식하고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 맞지가 않는다. 네. 왜 네. 맞지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이제 채찍에 이제 그 채찍의 손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한국 주식은 채찍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찍을 살짝만 흔들어도 네. 끝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파동이 심하죠. 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떨어질 때는 굉장히 급하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그 미국 주식보다 훨씬 심하기 때문에 아, 이런 그 뭐 그 굉장히 숫자가 있으니까 이 숫자 자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와이텔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스타를 모시고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올게요.